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올리오 스타렉스예요, 이거. 아, 2019, 18년식. 자, 스타트 모터. 아침에 일하러 가려고 시동을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서 제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렉카 견인차로 견인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품은 비싸서 재생품을 쓰려고 지금 시켰어요. 근데 이게 기아 이빨이 틀려요. 지금 왼쪽 거는 기아 이빨이 굵죠? 오른쪽 거는 좀 얇아요. 근데 지금 이게 호환이 되는지를 지금 이 제품 만든 사장님하고 문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호환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요거 기아 이빨이 완전히 틀린데 크기가. 기존 거는 커요. 그리고 재생품은 지금 조그맣거든요. 같이 공용으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환하고 한번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올려보고 장착해보고 시동 걸어보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보이는 게 스타트 모터예요. 제가 손으로 요거 지금 찍고 있죠. 여기 재생품 스타트 모터예요. 요거는 13mm 볼트 두개 조이고 12mm 플러스 저는 단자 체결하고 잭 꼽으면 작업은 끝나요. 여기 보면 13mm 볼트 두 개. 자, 여기 하나, 또 저쪽 위에 하나 있어요. 잘안 보여요. 그거 두 개만 체결하면 작업은 끝납니다. 한번 체결하고 다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요렇게. 아, 13mm 볼트 두 개하고, 맨 플러스 전원 12mm. 그 다음에, 스위치선, 잭까지, 완피 잭까지 이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 플러스, 배터리 플러스 저는 체결하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와서 키 온하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역시 호환이 되는군요. 역시, 제작사 전문가, 사장님 말씀이 맞네요. 네, 이렇게 시동 잘 걸립니다. 네, 한 방에 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로모다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